안녕하십니까. YI의 박현범입니다. 오늘은 UNC1878이라는 해킹 그룹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Lurk Ransomware Wakes라고 정했는데요. 제목 속에 이미 정답이 들어 있죠. UNC1878이라는 해킹 그룹은 잠들어 있던 Lurk Ransomware를 깨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월 28일 미국 정부는 Lurk Ransomware를 이용하는 해킹 그룹이 병원과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뒤따라서 CISA나 FBI나 HHS는 공동 권고문까지 발표한 상황인데요. 공동 권고문에는 랜섬웨어로부터 의료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경고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권고문은 메일을 통해서 미국의 의료기관에 배포되었는데요. 이러한 메일을 왜 보내게 되었을까요? 사건은 하루 전인 10월 27일에 있습니다. 오레곤에 위치한 스카이레이크 메디컬 센터와 뉴욕에 위치한 로렌스 헬스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알려진 것은 두 개의 병원이지만 FBI는 랜섬웨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부터 적어도 20개 이상의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레이크 메디컬 센터는 랜섬웨어로 인해서 암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가 치료를 긴급하게 중단했다고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PC를 사용해야 되는 수술이나 치료 행위는 전부 연기된 상태며 응급실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감염된 직원의 수백 대의 PC를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 기록이나 처방전 작성과 같은 업무는 종이를 통해서 수기로 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응급실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마저도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랜섬웨어의 피해 병원인 로렌스 헬스 시스템은 랜섬웨어 공격을 비교적 빠르게 탐지한 편입니다. 레터럴 무브먼트라고도 표현하죠. 외부 확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셧다운 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환자의 정보가 손상되었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직 조사가 완벽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번 사건이 국제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왜 역사에 남을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부르나요? 뉴노멀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뉴노멀 시대는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이나 학교나 종교나 서비스나 할것 없이 모든 경제 사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 외출을 할수 없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집에 머무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타격은 경제적 문제일 겁니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사람들을 각자의 공간에 분리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는 하루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모든 산업과 서비스 영역이 중단되었지만 병원, 즉 의료기관은 기존보다 업무 강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 상황에 맞춰서 블리핑 컴퓨터에서는 다양한 랜섬웨어 어드민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계속 공격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부분의 랜섬웨어 어드민은 이미 공격이 성공한 병원은 무료로 복구화를 해줄 것이고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의료기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랜섬웨어 집단은 달랐습니다. 공격을 멈추겠다는 의사표현,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현,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을 보낸 Lurk Ransomware 집단은 기어코 이를 내고 만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용납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랜섬웨어 집단의 2020년 동향입니다. 1월, 2월, 3월은 동일하게 어떤 산업군이든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3월달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팬데믹이 선언되었죠. 그리고 4월달은 마스크 대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지만, 마스크를 구입하는 거는 한국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침 9시부터 약국이나 마트 앞에 줄을 서야만 했고, 마스크를 겨우 두 장만 구매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쉽게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한국산 KF94 마스크를 해외 직구로 역수입하는 불편한 상황들을 겪었는데요.
이런 리어 랜섬웨어 집단은 블리핑 컴퓨터의 질문에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달력을 보면 알다시피 공격을 멈추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4월, 5월, 6월, 7월 4달 동안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모두 사용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8월 달에 금전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 공격을 다시 시작해보자. 어디를 공격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들은 9월부터 가장 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의료기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10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공격을 한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랜섬웨어의 공격, 미국의 의료기관을 공격한 해킹 그룹은 누구일까요? 파이어아이와 맨디언트는 미국의 의료기관을 랜섬웨어로 공격한 해킹 그룹을 UNC1878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UNC는 Unnamed Campaign의 약자로서 범주화되지 않은 악성 활동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UNC1878은 2020년 1월에 만들어졌고 2개월 만에 공격의 일관성이 발견돼서 맨디언트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맨디언트의 CTO는 블리핑 컴퓨터와의 인터뷰에서 UNC1878의 해킹 그룹은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고 재정적 동기를 가진 해킹 그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맨디언트의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력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어떤 해킹 집단의 5분의 1은 UNC1878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UNC1878의 타겟 산업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 교육, 에너지, 화학, 오일, 건설, 금융, 생활, 미디어 등 모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공격을 진행한 정황이 파악되었는데요. 전체 공격 중에서 13.36%가 의료기관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5개의 산업군 중에 13.36%가 균등한 비율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공격의 성공 실패 여부를 고려해 본다면 성공률도 높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쉬운 의료기관의 공격은 현 시점에서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NC1878의 타겟 국가입니다. 타겟 국가는 미국, 캐나다, 한국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100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한국은 코로나19의 선별진료소와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나 지정병원을 대상으로 UNC1878이 공격해 온다면 대한민국 역시 근본 미국 사건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일한 사회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UNC1878의 행동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UNC1878은 어떻게 랜섬웨어를 배포했을까요? 이메일 캠페인을 통해서 악성코드를 배포했습니다. 피싱 이메일을 열람한 PC를 감염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맨디언트가 이들을 UNC1878이라고 명칭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발송하는 메일의 제목이나 본문에는 조직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는 파일 링크에 조직의 로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메일에서는 조직의 고용주 이름이 포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UNC1878의 초기 캠페인에는 샌드그리드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화면 캡처에서도 보이지만 최근에는 컨스택트 컨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인프라 역시 구글 드라이브나 슬랙이나 트렐로와 같은 합법적인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랜섬웨어의 초기 정찰 단계에서는 트릭봇이나 바자로더 같은 백도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UNC1878 역시 초기 이메일 캠페인에서는 트릭봇이나 바자로더를 사용하였지만 최근의 활동을 살펴보면 케그탭이나 싱글벨트, 와인키와 같은 다양한 백도어를 사용해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싱 메일 배포가 성공하게 되면 이제 백도어가 설치되고 나면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추가로 설치해서 랜섬웨어에 감염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UNC1878은 거점이 확보되게 되면 미미카츠나 윈도우즈 관리 도구,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전송 서비스와 같은 윈도우즈의 합법적인 도구를 통해서 권한을 상승하고 FTP나 SSH, SMB, RDP와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포트를 스캔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캔을 통해서 추가 호스트를 확보하게 되면 또다시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설치해서 내부 확산을 시도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종 골은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게 되겠죠. UNC1878은 력 랜섬웨어를 사용하는 다른 해킹 그룹보다 빠른 속도로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력 랜섬웨어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UNC1878은 평균적으로 72시간이 걸리는 랜섬웨어 감염 시간을
5일까지 단축시켰으며 공격의 최단 시간은 2일하고 6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조합해 보았을 때 UNC-1878이 빠르게 공격하는 만큼 우리도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FireEye는 UNC-1878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UNC-1878은 FireEye Mandiant가 명칭한 이름입니다. UNC-1878의 특징과 대응 방법 역시 FireEye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악성코드의 감염, 내부 확산 방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일은 열어보지 말아야 되고 실수로 메일을 열어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메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첨부 파일이나 링크를 클릭하는 추가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랜섬웨어를 포함한 모든 APT 공격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리하시는 PC나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화면에 보이는 UNC-1878의 헌팅 방법은 UNC-1878이 거점을 확보하고 윈도우 시스템의 레지스트리를 변경하는 정보입니다. 내 PC가 UNC-1878의 타겟이 되었는지 아닌지 레지스트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FireEye 솔루션입니다. FireEye 솔루션은 이미 UNC-1878에 대응 가능한 시그니처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FireEye 장비를 사용하시는 고객이라면 NX, EX, HX에서 다음과 같은 시그니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NC-1878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격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우리는 FireEye 장비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ireEye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UNC-1878과 같은 집단의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FireEye의 US 본사 블로그와 FireEye 코리아의 블로그 양쪽 모두 UNC-1878과 관련된 정보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UNC-1878의 공격 비법과 대응 전략 그리고 그들의 인디케이터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FireEye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께서도 해당 인디케이터 정보를 확인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어떤 보안 장비에 적절히 등록을 하신 다음에 UNC-1878의 공격을 빠르게 탐지하고 비즈니스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FireEye는 인디케이터 정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UNC-1878 해킹 그룹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거점 확보에 사용되는 C2 인디케이터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 랜섬웨어는 2018년과 2019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표적화된 랜섬웨어입니다. 이 친구의 고약한 기능 중에 하나는 윈도우 시스템을 복구하는 옵션을 비활성화시키고 보안 툴을 삭제해서 원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데이터의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일 텐데요. 이러한 몇 그 랜섬웨어의 소스 코드를 뜯어보면 북한의 라자러스 그룹이 만든 에르메스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를 바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사용된 언어는 러시아의 언어이고 러시아,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언어로 설정된 PC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류크 랜섬웨어의 생산 국가는 러시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인들이 북한으로부터 코드를 구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FireEye와 Mandiant는 이러한 캠페인의 패턴의 뉘앙스나 활동의 일관성을 토대로 UNC-1878의 후속으로 보이는 UNC-2352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UNC-1878이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APT 네임을 받을지 재정적 목적을 가진 FIN의 네임을 받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비윤리적 행동을 일으킨 UNC-1878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다면 FireEye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입병이 나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좋지 못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